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그렇구나. 그러면 나는 그 1년을 어떻게 살았지?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? 근데 제가 나름 갖고 있는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예요. 어느 상황에서건. 여러분들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 내가 쪽팔릴까? 아직은 안 쪽팔린 것 같아요. 그냥 그래요. 오늘 임하는 일단 소감 같은 게 있습니다. 쪽팔리지 말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예,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